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이해숙 작가의 분홍빛 하늘입니다. 이 소설은 그리움과 치유되지 않는 상처에 대한 아픔을 가진 사람과 그로 인해 상처받는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는 이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들이요. 재미있는 소설이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할게요. 분홍빛 하늘 이해숙. 덥지? 어서 들어오느라.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준 어머니가 내 손에서 비닐 쇼핑백을 받아들며 말했다. 마루에 깐 대쪽 자리 위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던 조카 성준이가 혀가 잘 돌지 않는 발음으로 고모! 소리치며 달려와 매달렸다. 그래. 성준이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잘 놀았어? 나는 성준이를 냉큼 들어안고 볼을 비비며 안으로 들어섰다.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어쩌다 낙상을 다 하셨대요? 어제 저녁 궁금하여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처럼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집 근처에서 넘어지셔서 자리에 누워 계신단 말씀을 하셨다. 어머니는 자꾸 크게 다치신 것도 아니어서 함께 사는 남동생들로도 누나에겐 굳이 알릴 것 없다고 했다지만 일단 알고 나니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께서 가뜩이나 근래 1, 2년 사이 부쩍 더 늙고 기력이 떨어지신 터였으니 그래 오늘 아침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바로 집을 나섰던 것이었다. 어머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나는 창문 밑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우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하였다. 워낙 살집이 좋으신 편은 아니었지만 불과 한 달 전에 뵈러 왔을 때보다 엄청나게 육탈이 되신 몸에 삼베 혼니부를 덮고 있어 얇고 성긴 천 위로 앙상한 팔다리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난 게 언뜻 시신을 연상시켰기 때문이었다. 아니,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내가 옆에 가앉아 부르짖듯 말하였지만 멀거니 뜬 눈에는 내 모습이 비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힘없이 벌어진 입가에 웃음인지 경련인지 모를 희미한 떨림이 한 차례 지나갔을 뿐. 병원엔 가보셨어요? 내가 이번엔 아버지 발집게에서 내가 사온 바나나를 벗겨 성준에게 먹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물었다. 예, 애비가 모시고 갔었다. 의사 말이 노안이시라 특별히 손쓸 것도 없다더란다. 그냥 편히 누워 계시게 하고 잡수는 거나 잘해드리라고 했다는데 통 구미를 잃어 잡수는 게 없으니 더 맥을 못 추시지 않니? 기운 없이 대꾸하는 어머니의 까칠한 얼굴엔 피곤기가 잔뜩 엉켜붙어 있었다. 막내 동생 내외가 함께 시장에서 옷장사를 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형편이라 성준이는 나면서부터 제 할머니 손에 키워지다시피 하였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마저 자리 보전을 하고 수발을 기다리고 있으니 어머니의 신력이 한층 더 고되실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일이었다. 그런데 대체 어쩌다 낙상을 하신 거예요? 내 물음에 어머니는 원망스러운 빛이 잔뜩 서린 눈으로 아버지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말고 갑자기 팩 쏘듯 대답하였다. 그러니 그게 다 노망날 징조지 뭐냐? 애 좀 보시라 하고 시장에 가 김치거리를 사가지고 와보니 글쎄 애 혼자 두고 감쪽같이 없어지셨더라고. 처음엔 담배라도 사러 잠깐 나가셨나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깜깜이라 나중엔 겁이 더럭 나더구나. 어린애 혼자 두고 나간다는 게 어디 예산일이냐? 그래, 가게에 전화 걸어 성준 애비 보고 좀 들어와 보라고 해놓고 다시 한번 동네를 나가봤더니 마침 아래층 사는 기정이 할머니가 어딜 갔다 오는 길이라면서 여기서
두어 정거장쯤 떨어진 길가에 웬 노인이 하나 흙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데 말 듣고 보니 꼭 성준이 할아버지 같더라잖니? 그러자 마침 성준 애비가 왔길래 가보라고 했더니 정말 네 아버지라. 그 길로 모시고 병원에까지 다녀왔단다. 그래 대체 어딜 가려고 거기까지 걸어갔었느냐고 나중에 물으니까 아이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글쎄 고향으로 갈 셈이었다지 뭐냐. 자기가 무슨 문목사라고 걸어서라도 갈 테야냐. 고향열요? 저기 이북의 말인가요? 섬뜩한 느낌에 나는 절로 놀란 소리로 되물었다. 어머니가 문목사를 들추어서 더 그랬다. 지난 여름 문목사의 미리북으로 세상이 떠들썩할 무렵 내가 친정에 왔더니 어머니는 성준이를 업고 동네 마실을 나가셨다면서 아버지 혼자 가용주로 담근 매실주에 대낮부터 불쾌해 계셨다. 노인네 혼자 초라한 술상을 앞에 놓고 앉아있는 모습부터 철양맞아 보였는데 아버지는 내가 안부를 여쭙자 대답도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들떼놓고 혼자 소리처럼 뇌까렸다. 그놈의 두상이 생각을 잘못했디. 이왕지사 고향을 찾아갔으면 거기서 기양 살디. 무세례 다시 넘어와 그 곤욕인지. 그때 말끝에 허공을 쏘아보는 아버지의 눈시울이 불그레 젖어드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아버지가 속으로 덧붙이고 있는 말을 엿듣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 같으면 앙이 온다, 앙이 와.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던 해도 남북 이산가족 찾기로 온 나라가 눈물바다에 잠겼을 때도 묵묵히 아무런 내색 없이 지나쳤던 아버지였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거의 병적이다 싶게 지레 신경과민이 되곤 했던 어머니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문목사 때는 안 그랬다. 술김에 당신의 회포 한 자락을 내 앞에 슬쩍 열어보인 이후 아버지는 부쩍 약주가 늘고 술이 취하면 먼 하늘을 바라보며 일수 눈시울이 적곤 한다고 어머니가 푸념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아버지 연세 이제 75. 집안의 평화를 위해 40여 년을 내색 않고 참고 버텨온 자제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망향의 한이 사무친 것일까. 어머니가 푸념을 계속했다. 내 얼마 전부터 조짐이 좀 이상하다 싶긴 했었다고. 너 저 머리맡에 펼쳐놓은 것 좀 보려무나. 그게 바로 네 아버지 살던 동네 찾아가는 약도랜다. 약도. 한 보름 전인가 느닷없이 죽은 다음에 찾아갈래도 정신 있을 때 약도라도 한 장 그려놓고 자꾸 보며 길을 익혀야지. 이대로 정신이 흐려지다간 영영 고향을 못 찾아가겠다면서 며칠을 걸려 끙끙대며 손수 그려놓았단다. 그런데 그걸 낙상하던 날 들고 나갔다가 진흙탕에 빠뜨리는 바람에 온통 흙이 묻고 구겨져서 성준 애비더러 다시 그려달라고 해 저렇게 펼쳐놓고서야 군소리가 없잖니. 하는 짓거리를 보니 그동안 우리하고 산 것은 껍질뿐이고 속마음은 온통 딴 데 가 있었지 싶으니까 그냥 속에서 열불이 솟아서. 참을 수 없이 파르르 하는 성깔 그대로 어머니의 말투가 점점 속사포를 닮아간다. 때마침 성준이 바나나를 오물거리던 입으로 함이 어쩌고 끙끙거렸다. 할머니 응가할래 하는 의사표시였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방을 나간 뒤 나는 비로소 아버지 머리맡에 허옇게 펼쳐진 종이폭을 들여다보았다. 뜯어낸 달력 뒷장에 커다랗게 그려진 약도에는 집과 길과 바위, 큰 나무, 개울들이 소상히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무슨 역사소설 속에나 나옴직한 지명들, 절골, 산들의 형, 외기바위, 석동거리. 나는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했다. 내가 말없이 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보자니까 문득 정기없던 눈에 시력이 되살아나는 듯하더니 눈동자를 굴려 나를 보셨다.
입술이 달싹이며 어눌한 말이 흘러나왔다. 너 언제 왔댔니? 조금 전에요. 정신이 좀 드세요? 베개 위에 얹힌 흰 머리가 아래 위로 조금 끄덕이는 것 같더니 아버지의 두 눈에 이슬이 서렸다. 내래 죽어서 우리 누님이랑 자형을 무슨 낯으로 보간? 죄 많은 거이 늙두룩 살아서 고향에도 못 가보고. 말끝을 못 맺고 눈을 감자 눈꼬리로 기름 같은 눈물 한 방울이 빼지듯이 흘러나왔다. 그리고는 잠든 듯 다시는 말이 없었다. 나는 예기치 않았던 한마디에 뒤통수라도 한 대 맞은 꼴로 멍청이 앉았다가 마루로 나왔다. 그리고 유아용 플라스틱 변기 옆에서 성준이의 뒤를 닦아주고 있는 어머니에게 앞뒤 생각 없이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아무래도 오래 못 사실라나 봐요. 생전 입 밖에 내지 않던 돌아가신 양반들 얘기를 다 하고. 돌아가신 양반들이라니? 왜 있잖아요. 아버지, 누님, 내외분. 탄력을 잃고 늘어진 두 볼이 푸르르 떨리는가 싶더니 어머니는 양쪽 입귀를 힘주어 다물면서 플라스틱 변기를 들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제서야 나는 괜한 소리를 했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었다. 아버지의 누님 내외분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어머니의 심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으리라는 걸 나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기억은 곧 아버지가 북쪽에 두고 온 처자를 상기시킬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랬다. 6.25 동란 중에 아버지를 만나 자식 셋을 낳으며 40여 년을 함께 산 어머니가 아직도 아버지의 두고 온 식구들에 대해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을 줄은 뜻밖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죽음을 코앞에 두고 계셨고 어머니조차 환갑 진갑을 다 넘긴 이 마당에 지주 아들이었던 아버지는 해방 전까지 일본과 만주를 떠돌면서 자유분방한 한 시절을 보냈다. 해방이 되어 일본에서 귀국했지만 어떤 까닭에선지 곧 좌익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 이태 뒤엔가 단신 월남을 해야 했다. 그때 고향에는 아버지의 부인과 아들이 남아있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사남 일녀 중의 셋째로 그 당시 강원도로 출가해 살고 있는 누님이 한 분 있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버지는 직접은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그 누님의 남편에게 처자를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부친과 형제간들도 모두 데려내왔으면 좋겠다고. 아버지는 그때 지주인 부친의 신변도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형께서 처가에 가 그 말을 전하자 할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다 한다. 그분께선 그 전에 벌써 허랑하게 밖으로만 놔두는 셋째 아들을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믿지 않을 만큼 깊이 불신하고 계셨다. 대신 그분은 집과 땅을 믿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집과 땅만 있으면 산다. 집과 땅을 버리고 떠나면 그날로 거지 신세가 되어 굶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편히 앉아있다 죽는 편이 낫다. 제놈 혼자 집을 떠났으면 그만이지 왜 애매한 처자까지 끌어다 고생을 시키려 하느냐. 그러면서 결단코 며느리와 손자를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애가 탄 아버지는 거듭거듭 자형을 졸랐고 사람 좋은 자형은 세 번째 처갓집을 찾아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뒤에 6.25 동란 때 피란 나온 고향 사람들 얘기로는 아버지의 자형이 남에서 보낸 첩자로 몰려 처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더라는 거였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 아버지에게서 직접 들은 건 아니었다.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아버지 쪽의 먼 친척 되신다는 7촌 당숙이니 11촌 당숙이니 하는 노인분들이 가끔 집에 드나들었고 특히나 아버지의 작은 집 누님, 그러니까 우리들에겐 당고모가 되시는 분은
명절이나 식구들 생일 같은 때 꼭꼭 우리 집에 오시곤 했었다. 그런 분들이 오며 가며 떨구어 놓은 이야기들로 어머니와 우리 삼남매는 대강의 사정들을 눈치챌 수 있었다. 당고모마저 세상을 뜨신 뒤로 우리들은 아버지 쪽의 친척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가 되었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어머니의 탓이 컸다. 어머니는 도무지 그분들이 집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던 거다. 다른 분들보다 늦도록 또 자주 드나들었던 당고모와도 끝까지 다정한 사이는 되지 못했다. 당고모가 오시면 을의 아버지를 상대로 어린 시절 가세가 풍족한 큰 집에가 몇 달씩 묵색이며 사촌 형제들과 놀던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곤 하였다. 어쩌면 그분은 지난 얘기를 하며 고향 생각에 젖고 싶어서 그렇게 꼭꼭 찾아오셨던 건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사촌 누나의 이야기에 구구하게 맞장구를 치거나 새로운 얘기처럼 끄집어내거나 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아마도 어머니의 눈치가 보여서였겠지. 빙그레 웃음 띈 얼굴로 듣고 있는 모습이 아주 그 얘기 속에 몰입되어 있는 태가 역력하였다. 그럴 때면 어머니와 우리 삼남매는 어쩔 수 없이 소외감을 느끼곤 했는데 그 때문에 어머니는 당고모가 우리 집에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당고모가 우리들 앞에서 자주 아버지에 대해 동정론을 폈던 것도 어머니의 비위를 긁었을 게 틀림없다. 참, 그놈의 38선만 안 맥혔으면 아니디, 그놈의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것만 생겨나지 않았으면 평생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한량 노릇 해가며 멋들어지게 살았을 것을. 시절을 잘못 만나 그 많은 재산 다 내버리고 혈혈단신 넘어와 인쇄소 식자공으로 허리가 굽당이. 인물이 아까워. 기럼 아깝지 않고. 내가 다 이렇게 액색할 쨘 본인 마음은 어떡하나. 사람이 속이 깊어 내색을 안 해 그렇지 그 안을 열고 보면 피눈물이 질 거야. 그러니깐 너들이라도 아버지 맘 헤아려서 모쪼록 기쁘게 해드릴 도리를 차리라우야. 그러면 어머니는 발끈해서 이빨은 소리를 하였다. 흥, 그림 속에 금송아지가 열둘이면 뭐해요? 그 잘난 인물에 속아서 평생 요모양 요꼴로 사는 내 신세가 더 처량하지. 이빨은 말하는 데는 당고모도 어머니 못지않아서 그럴 때면 농담처럼 웃으며 종남댁의 오금을 박았다. 앙이 자네는 우리 동생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 돈방석에 앉혀서리 호강 안 시켜준다고 그러? 그러지 맙세. 우리 동생이 저 인물에 돈까지 많아보랑이. 당장 옛날 가락이 살아나서리 애진하게 자네 생과부 만들었으리. 거저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날이 그날 같은 게 보기쟁이요? 우리 동생 같은 사람 만난 것도 다 인혁 팔자집이. 어머니가 숨을 시근거리며 옆에 와 앉는 서슬에 나는 뒤숭숭한 생각에서 깨어났다. 어머니가 아직도 미진한 감정이 남았다는 듯 한마디를 보태었다.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 속으로는 말짱 딴 사람 생각만 하고 있는 걸 모르고 40년 동안이나 떠받들고 살아온 게. 어머니는 마치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던 때와 같은 흥분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그래, 그때 어머니가 신경 과민 상태가 되었던 건 이해할 수 있다. 그 성명 발표 후의 사회 분위기가 꼭 그대로 나가다간 몇 해 안 있어 남북이 통일될 것만 같았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당고모 앞에서 속보이는 소리를 했다가 자네 같은 사람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되겠다고 양쪽 백성이 몽땅 달려들어 때려 부수려고 들어도 터질까 말까 한 38선이 저마다 제압 챙기느라고 행여 터질까 겁내는 사람들 때문에 어디 터지겠느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었다. 그분 말씀처럼 저마다 제 앞가림만 하려드는 사람들 때문인지 그로부터 20년이 가까우도록 38선은 아직 건재하였다. 또한 아버지 생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건
그야말로 삶은 밤에 싹이 돋을 것을 기대하는 것만치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 판에 아직도 그쪽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건 지나친 친경과민 내지 편협한 마음 씀씀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도 참, 짐승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데 돌아가실 때가 머지않은 아버지가 고향 생각 좀 하시는 걸 갖고 뭘 그러세요? 다소 퉁명스러운 내 말에 어머니가 내게까지 원망스러운 시선을 돌렸다. 옆에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며칠 전엔 자다 말고 헛소리로 이름을 부르더라. 뭐 영환이라던가. 니들하고 돌림자가 같은 걸 보면 아마 두고 온 아들 이름인지. 언제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다 떨어진 지갑이 있는데 낙상하던 날 흙탕 속에 빠뜨린 걸 주워서 열어봤더니 모자 사진이 나오더라. 어찌나 가슴이 뛰고 열이 받치는지 박박 찢어버렸다. 나중에 그게 없어진 줄 알고는 낙심천만해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저렇게 늘어져 있지 않니? 그제야 나는 할 말을 잃고 멀거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쯤 되고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눅지지 못한 성미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을 만도 하였다. 한참 만에 나는 겨우 말하였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아버지를 한 인간으로서 이해해드려야지 어떡해요? 지금은 저렇게 정신이 흐려지셔서 어린애처럼 불쑥불쑥 앞뒤 생각 없이 행동을 하시지만 언제 한번 그런 일로 우리한테 서운하게 하신 적은 없잖아요? 겉으로야 그랬지. 하지만 속으론 늘 그쪽 생각만 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지금 와 얘기지만 영진이 녀석이 적골로 풀려버린 것도 다 그 탓만 같아. 어째서 자기 자식을 그토록 미워하고 못마땅해 했는지. 애가 주눅이 들어 제 속에 든 말도 부모 앞에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끝내 적골이 되었거니 생각하면 처음부터 제 실력에 맞는 학교에 보내주기만 했어도 대학도 가고 지금쯤은 큰 회사 장자리 하나는 너끈히 했을 게다. 이왕 그렇게 된 걸 지나간 일 되새기면 뭐해요? 지금은 걔도 제 나름대로 사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잖아요. 전에 술망나니 노릇하며 살던 때에 비하면 꼭 뭐 출세를 해야 맛인가요? 아이고 그래. 나이 서른이 넘도록 집 한 칸 자식 새끼 하나 없고 걸핏하면 경찰서 유치장을 제 집 대문 드나들듯 하는 게 사는 보람이구먼. 내가 차라리 생각을 말아야지. 걔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제 말대로 좋은 세상이 오면. 참, 그 녀석 집에 전화나 자주 해요? 아버지 이러고 계신 거나 알아요? 어딜? 지난 설에 한번 오곤 깜깜 무소식인데. 그럴 땐 그저 아버지나 그 녀석이나 똑같다, 똑같아. 네 아버지도 눈에 한참 안 보일 땐 그놈 요새 어쩌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끙끙 앓지만 막상 앞에 나타나면 꼭 소 닭 보듯이 어쩜 그렇게 남보다 더 대면대면하냐? 그러니 애가 찾아올 마음이 나겠어? 아무래도 아버진 속으로 그 애를 아직도 못마땅히 여기시는 것 같아. 당신 뜻대로 못 되드려서. 자식이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되는 물건이라고. 어머니는 말을 못 맺고 벽에 기대앉아 고층 아파트 베란다 너머의 장마구름 낀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 일요일엔 꼭 영진이 사는 데를 찾아가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맏아들 노릇은 제대로 못할 망정 편찮으신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기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장맛비는 일요일도 없었다. 내가 버스를 내려 영진이 사는 동네까지 갔을 때는 우산 밑으로 드러난 스커트 자락이 쥐어짤 정도로 젖었다. 영진이 새 들어있는 집 블록담에 난 출입문은 뿌연 빛발 속에 고요히 닫혀있고 그 위쪽 창문도 닫혀있어 나는 언뜻 허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하판으로 된 문을 다소 거세게 두드렸던 모양이다. 금방 누구세요?
하는 놀란 소리와 함께 문이 반쯤 열리고 그리로 토끼처럼 눈이 동그래진 미옥의 얼굴이 내밀어졌다. 그간 잘 있었나? 인기척이 없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네. 나는 공연이 놀라게 한 것이 미안해서 열없는 웃음을 지었다. 미옥이 그제야 놀란 표정을 지우며 반갑게 말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빗속에 오시느라고 옷이 다 젖었네요. 쪽문을 들어서면 두어 발짝 사이에 바로 부엌문이 나 있어서 미옥은 비를 맞지 않으려고 부엌 문턱에 올라선 채 고개만 내밀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섰다. 마침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빨래판이 가로 걸쳐진 불그죽죽한 고무 함지가 부엌 바닥을 거의 다 차지하여 발 들여놓기도 옹색한데 좁은 공간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빨래줄에는 속옷 나부랭이가 주렁주렁 걸려 얼굴을 쓸 지경이었다. 미옥이 그것들을 한쪽으로 주르륵 밀며 민망한 듯 말했다. 습기가 많아서 빨래가 영 안 말라요. 어제 아침 짤순이로 짜서 널었는데도 아직 눅눅해요. 그러니까 장마지. 올해는 특히나 더 비가 많구먼. 동생은 방에 있나? 네, 야근하고 아침에 와서 밥 한 술 떠먹고는 그냥 골아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방문을 열고 깨우려 하는 것을 내가 말렸다. 고단할 텐데 깨우지 마. 미옥은 잠자코 내 뒤를 따라 들어와 벽에 걸린 허들의 치마를 떼어 내밀었다. 허리에 고무줄이 들어있어서 편하실 거예요. 젖은 옷 갈아입고 앉으세요. 스타킹도 벗으시고요. 빨아서 말려드릴게요. 스타킹 같은 건 짤순이로 한 번만 돌리면 금방 마르더라고요. 자네 치마가 나한테 맞으려고? 내가 어림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받아 끼워보니 그런대로 입을만은 했다. 고무줄이 팽팽히 늘어나 절구통에 잘 옷이 오는 것 같기는 했지만 미옥이 내 빵빵한 옆구리를 찔러보며 킥킥 웃었다. 아유 형님, 운동 좀 하세요. 왜? 나까지 자네들처럼 운동권을 만들고 싶은가? 스타킹은 이 한 옆에 그냥 두었다 신겠네. 이따 가려면 금방 도로 젖을걸 뭐. 아이, 아니에요. 젖을 때 젖더라도 처음 신을 땐 마른 걸 신으셔야 개운하죠. 빨래하던 끝이니까 괜찮아요. 저 조금 남은 건 마저 빨고 들어올 테니까 잠깐 앉아 계세요. 미옥은 기어이 내게서 스타킹을 빼앗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옆에서 그처럼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영지는 끄떡없이 잠만 잤다. 미옥이 나가고 난 뒤 나는 한 옆에 앉아 영진의 자는 모양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목덜미를 덮은 터부룩한 머리털은 그 애가 노상 깎아대는 쇠토막에서 떨어진 쇳가루가 녹이 되어 앉은 듯 붉은 빛이 돌며 뿌옇다. 검붉게 그을린 목덜미는 기름 같은 진땀으로 번들댔는데 그 땀에조차 미세한 쇳가루가 스며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국민학교 때만 해도 우리들 3남매 중 가장 공부를 잘하여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영진이 이담 잘하면 큰 자리 하나 문제없을 거라고 아버지로 하여금 큰 소리를 치게 만들었던 영진이가 이처럼 공장에서 쇠 깎는 일이나 하며 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아버지는 영진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시험을 잘못 쳤거나 성적이 떨어지거나 하면 벌로 종아리를 치시면서 이놈 자식, 공부하기 싫으면 진작에 깡통을 차든지 공장에나 들어가라. 공부하기 싫어하는 놈 일 없다. 하더니 그 말이 씨가 되었다고나 할지. 그 무렵 아버지는 영진을 두고 입버릇처럼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놈이라 말씀하셨다. 아버지 스스로 그렇게 확신했었기 때문이었다. 그 확신은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지만 우린 오래도록 아버지의 판단을 믿었고 서로 약간의 회의가 생겼다 할지라도 감히 아버지의 권위에 맞설 용기를 갖지 못했다. 영진이는 국민학교에 첫 입학하여 그린 그림에서 하늘을 분홍색으로 칠했다.
나무 잎사귀는 흑색이었고 그 그림을 보고 우리 식구는 모두 웃었다. 영진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아무 색이나 잡히는 대로 칠했다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다음엔 그러면 못 쓴다고 타일렀다. 다음엔 꼭 제대로 색을 찾아서 칠을 해야 한다고. 그러나 다음에도 또 영진이는 분홍색으로 하늘을 칠해왔다.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서 영진을 때렸다. 너 또 색칠을 이렇게 엉망으로 할래? 이놈의 자식,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도 가지 말고 깡통 차고 거지 노릇이나 해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때 영진에게 어떤 신체적 이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고 영진은 하늘이 분홍색으로 보인다는 걸 설명하기엔 아직 어렸다. 그 앤 단지 매가 무서워 다시는 안 그런다고 빌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영진의 그림엔 한두 군데씩 꼭 이상한 구석이 있었다. 붉어야 할 장미꽃이 초록색인가 하면 풀밭이 칙칙한 고동색이기도 했고 전혀 엉뚱한 데에다 회색을 뒤발해 놓기도 했다. 여름방학 때 영진이 받아온 성적표를 보고 아버지는 극도로 분노했다. 이놈의 자식 말 안 듣더니 기어이 미술을 양을 받았구나. 머리가 나빠 공부가 뒤진 거라면 동정이나 가겠다. 머리 좋아 국어 산수는 다 수 받은 놈이 색깔 제대로 찾아서 칠하기 귀찮아 미술을 양을 받아? 그렇게 게을러 빠지고 불성실한 놈이 이 다음 커서 무엇이 되겠니? 그날 영진이는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고 저녁까지 굶었다. 그러나 그처럼 가혹한 형벌은 사실은 아버지의 그 애에 대한 기대의 표시였다. 영진이보다 세 학년이 위였던 내가 받아온 성적표는 수가 겨우 두세 개, 그것도 별볼 일 없는 예체능 과목이었고 나머지는 우와 미투성이었는데도 아버지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학기 때 영진이 미술에서 우를 받아 저희 반에서 1등을 하자 아버지는 기분이 하늘닿게 좋아 술을 마시며 의기양양 뒤떠들었다. 네, 이럴 줄 알았지. 한번 따끔하게 혼을 내주면 정신 차려 잘할 줄 알았다고. 거저 공부만 잘하라우. 요새 세상은 학벌이 최고 아니가서? 거저 인류로만 쫙 뽑고 나오면 어느 놈이 뭐래? 덕분에 이 애비도 한풀이 좀 해보자우. 그러나 영진의 미술 점수가 갑자기 좋아진 진정한 이유를 우린 아무도 몰랐다. 그 애에겐 하늘빛이 여전히 분홍색이었지만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색을 칠하다간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다는 사실을 터득하고 나름대로 안 맞을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즉, 하늘을 칠할 때는 제 눈에 보이는 색이 아닌 하늘색이라 씌어진 종이 옷을 입은 물감을 골라 칠했다. 꽃은 붉은색, 잎은 초록색 식으로. 그 방법은 응급조치로선 훌륭했는지 모르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땐 두고두고 영진이 자신을 올가맨 덫이되었다. 아버진 영진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놈이라고 확고하게 단정하고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매질을 했다. 그 앤 매가 무서워 성적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허덕였고 있는 집 아이들처럼 과외도 못하면서 오로지 제 혼자 힘만으로 반석차가 1등에서 3등 사이를 오르내렸다. 엄밀히 말하면 1등이나 2등은 가끔이었고 주로 3등이 제 차지였는데 아버지는 굳이 1등만을 고집했다. 영진이 다니던 학교에선 반에서 1등을 해야만 인류 중의 인류인 경기중학교에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는 중학교도 입시를 통해 들어갈 때여서 같은 인류 중학교에도 차등이 있었다. 중학 입시가 닥쳤을 때 영진의 담임은 영진이 경기보다 한 등급 떨어지는 경복이나 서울중학교에 응시할 것을 권했지만 아버지는 굳이 경기만을 고집했다. 그리고 영진에게 통사정했다. 아버지의 직장 동료의 아들이 경기중학교에 다니는데 꿀리고 싶지 않다고. 일단 입학원서 내놓고 밤새워 공부하면 넉넉히 붙을 거다.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할 땐 1등 했었잖느냐. 애비 한을 풀어다오. 마음 약한 영진은 차마 자신 없단 소리를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1년 재수를 하고도 후기 중학교에 가야 했다. 2년째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경기 중학교만을 고집했던 것이다. 영진이 아버지가 꿈꾸었던 경기 중학교 대신 후기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이미 아버지는 영진을 미워하기 시작했으리라. 아버지의 눈에는 영진이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걸로 보였을 게 틀림없으니까. 어머니 말처럼 만약 영진이 처음부터 제 실력에 맞는 학교에 갔으면 무난히 대학을 마치고 지금쯤 아버지의 기대에 과히 뒤떨어지지 않는 사회적 위치에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비록 아버지가 원했던 큰 자리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의미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옥이 쟁반에 내가 사온 복숭아를 깎아들고 들어와 놀란 듯 말했다. 어머, 이 아직도 안 일어났네. 영진 씨, 이제 그만 일어나요. 눈이 모신 지 한참 됐는데. 그러면서 미옥이 어깨를 세게 흔들어서야 영진은 끙 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나 앉았다. 억지로 밀어올리듯 뜨는 그의 눈은 붉게 핏발이 서 있었다. 그 눈으로 나를 보고 반갑게 소리쳤다. 누나, 언제 왔어? 왜 진작 깨우지 않았어? 너무 곤하게 자서 깨우기 미안하더라. 굉장히 피곤한가 보지? 항상 피곤하지 뭐. 사는 게 다 피곤한 거 아니겠어? 미옥이 내게 복숭아 한쪽을 꼬지에 꿰어 건네주더니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는 대로 무심코 받고 나서 내가 쳐다보며 물었다. 같이 앉아 먹지 않고 왜 일어나나? 미옥이 서랍장 안에서 지갑을 꺼내들며 조그맣게 대꾸했다. 여기 가게에 좀. 내가 얼른 눈치를 채고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아이고, 있는 대로 그냥 먹지. 가게엔 가서 뭘 하려고? 비도 오는데. 아니에요. 잠깐이면 돼요. 그러자 영진이 희죽 웃고 나서 말했다. 그냥 둬, 누나. 덕분에 돼지고기라도 한 칼 먹어보게. 어찌나 짠순인지 밥상 위가 그냥 사철 푸른 풀밭이라고. 미옥은 깔깔 웃고 나서 얼른 밖으로 나가버렸다. 미옥이 나간 뒤에도 방 안엔 여전히 그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비록 좁은 방 안, 초라한 살림살이지만 미옥의 그런 웃음소리가 있는 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만은 항상 밝고 풍성할 게 틀림없었다. 그런 느낌이 들 때 나는 영진과 미옥이 보통 사람과 다른 별세계 사람들처럼 느껴진다. 미옥에 대한 느낌만 해도 고마운가 하면 때론 떨떠름하기도 한 것이다. 자기 학대 속에서 서른 살이 되도록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던 영진을 굳건한 생활인으로 살아가게 해준 것은 고마우나 어머니 말씀처럼 이따금씩 경찰서 출입을 하게 만든 것만은 결코 달가울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2년 전 영진이 다니던 회사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처음 만났다. 미옥은 그때 대학을 중퇴한 운동권 노처녀였는데 영진은 말하자면 그네의 포섭 대상 중의 하나였던 셈이다. 그 사건이 마무리된 뒤 둘은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이도 갖지 않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두 사람 얘기만 나오면 그 밥에 그나물이라며 입을 삐죽거린다.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단 뜻이었다. 어째 오늘은 집이 이렇게 조용하니? 영진을 보려고 일요일에 찾아와 보면 젊은 남자들이 하나 가득 모여 앉아 책이나 유인물을 갖고 토론을 한다고 떠들고 있을 적이 가끔 있었던 걸 기억하고 한 말이었다. 내 솔직한 심정으론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어 보였고 영진이 되도록 그런 데 끼지 말았으면 싶기도 했다. 응, 오늘은 밤에들 모이기로 했어. 어제 야근 끝났으니까 오늘 낮엔 내가 좀 쉬어야 한다고 사정 봐준 거지.
대체 그렇게들 모여 앉아 떠들면 무슨 이득이 있니? 너희들이 그런다고 윗대가리들이 눈이나 꿈쩍할 줄 알아? 맨날 저희들만 피보면서. 어머니는 나만 보면 내 걱정이 태산이야. 남들은 아이를 둘씩 둘 나이에 그러고 있다고. 누나도 참, 왜 우리들만 피를 봐? 아주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마당에 아이가 생겨버리면 죽도 밥도 안 돼. 일단 책임져야 할 식구가 생기면 마음이 약해져서 소신대로 밀고 나가기가 어려워져. 그렇게 해서 낙오된 동지들을 직접 내 눈으로 봤다고. 영진이 눈을 빛내며 침을 튀기기 시작했고 나는 언제나처럼 그쯤에서 뒤로 한 발 물러났다. 아이고, 그래 알았어. 맨날 들어봐야 그게 그 소리. 니들이 낳기 싫다는 걸 우리가 무슨 수로 낳게 하겠니? 그저 니들이 말하는 좋은 세상이나 빨리 오라고 빌 수밖에. 그건 그렇고 집에나 좀 자주자주 들러봐. 요즘 아버지가 어쩌고 계신지나 아니? 맨날 좋은 세상 만드는 데만 정신 쏟지 말고 부모 생각도 좀 해라. 왜? 아버지께서 편찮으셔? 그래, 노안이시지 뭐. 그런데다 며칠 전엔 낙상까지 하셔서 아주 말이 아니셔. 사실은 그래서 왔어. 오늘이라도 나랑 함께 가 뵙자. 영진이 놀라서 소리쳤다. 낙상이라니? 어디서 떨어지셨단 말이야? 길에서 넘어지셨어. 한 열흘 되었나? 나는 간략하게 어머니한테서 들은 말을 옮겼다. 못먹사처럼 걸어서 고향까지 갈 작정이셨다는 말까지. 내가 말하는 동안 영진은 묵묵히 생각에 잠긴 얼굴로 과일 쪽만 씹고 있더니 천천히 대꾸했다. 내 언젠간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지. 생각하면 그동안 꽤 잘 참고 우리 앞에 내색을 안 하신 셈이야. 영진의 그런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처럼 아버지에 대해 뭔가를 이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건 10여 년을 두고 아버지와 영진은 서로가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겨오지 않았던가. 웬일이니? 네가 아버지에 대해 동정적일 때가 다 있고. 사람이 배우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그동안 동지들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많아. 아버지도 결국은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 상황의 한 희생자였어. 그걸 알게 된 뒤로 난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지. 그리고 나니까 나 스스로도 구제받은 느낌이야. 거창하게도 나오네. 나는 입맛이 써져서 비아냥치듯 한마디를 던졌다. 미옥과 살게 된 뒤로 영진은 때때로 그처럼 전에 하지 않던 생경한 말들을 주워 섬길 때가 있었다. 내겐 그런 말들이 마치 주먹을 치켜들고 구워라도 외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럴 땐 영진이조차 생판 낯선 사람처럼 느껴져 기분이 떨떠름한 것이었다. 영진이 그런 내 기분을 알아챘는지 씩 웃고 말했다. 거창해? 그럼 누나 이해하기 쉽게 거창하지 않은 얘기부터 해볼까? 전에 나 중학교 막 입학해서 처음 받은 신체검사에서 내가 색각 이상자로 판명이 났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생각나? 어머니를 보고 저 아인 임자 아들하오 했던 거.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생각만 하면 언제나 가슴이 아렸다. 중학교에 올라가 처음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영진은 드디어 색각 이상자로 정식 판명이 났다. 국민학교 때도 물론 신체검사에 했었지만 그건 그저 키와 몸무게를 재고 시력검사를 하는 정도의 소홀한 것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적 결함까지 밝혀내진 못하였던 것이다. 영진이 가져온 신체 발달 상황표를 보고 아버지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펄펄 뛰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의 집안 내력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였다. 자칫하단 어머니더러 밖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냐고 몰아세울 지경이었다. 아버지의 흥분이 좀처 가라앉을 기미가 없자
어머니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떠듬떠듬 말했다. 사실은 큰언니의 아들이 영진이와 똑같이 색깍 어쩌고 하는 말이 있더니 지금 고등학교 졸업반인데 의대나 공대는 못 간다는 말을 들었노라고. 그래도 그래야 워낙 공부를 잘하고 또 법대 지망생이라 그걸로 크게 타격받을 만한 일은 없나 보더라고. 어머니 말이 끝났을 때 아버지의 얼굴빛은 순식간에 붉은 빛에서 새하얀 빛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어머니와 영진이를 번갈아 쏘아보았다. 잠시 후 아버지의 얼굴엔 벌겋게 핏기가 오르고 이상하게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껄껄 웃고 나서 말했다. 그럼 저 아인 임자 아들하오. 우리 집 내력엔 없는 아이니. 아버진 정말 그걸 농담이라 생각하셨을까? 웃음 끝에 한 말은 모두 농담이라 할 수 있을까? 귀여운 제 자식에게 넌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라고 놀리는 부모도 있긴 하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자식이 부모의 애정을 깊이 믿고 있을 때에야 통하는 농담이다. 그럴 때에도 더러 예민한 아이들은 속으로 정말 의붓자식인가 고민한다지 않던가. 그날 밤 어머니는 눈물똥이나 좋게 흘렸던지 이튿날 아침엔 두 눈이 퉁퉁 부어있었다. 아침상 앞에서 아버지는 어색한 웃음을 띠고 영진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어쩌녁엔 농담이 지나쳤다고. 너도 이젠 중학생이니 그 정도 농담쯤 이해할 만하지? 라고. 영진은 부지런히 밥을 퍼먹고 자리를 뜰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뒤통수에 대고 아버지가 소리쳤다. 아새끼 속 좁은 것 좀 보라니. 그런 것까지 제 애미를 닮았다이. 그 이후 영진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매를 들면 영진은 퍼런 불길이 있는 눈으로 맞섰다. 그 애는 결국 아버지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변변치 못한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사춘기의 반항심마저 겹쳐 우리 보기에도 되도록 아버지 눈밖에 나는 행동을 골라하는 것처럼 보였다. 고등학교 3학년 막 올라갔을 때의 어느 날 아버지는 마침내 막가는 말을 했다. 꼴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 베지 말고 어디든지 가버리라고. 물론 그 말은 홧김에 한 말이었지 진심은 아니었다고 나는 믿고 싶다. 그러나 영진은 정말 그날로 집을 나가버린 것이다. 그리고 보름 후 내가 교사로 재직 중이던 국민학교로 전화가 왔다. 잘 있으니 걱정 말라고. 그 애는 단순히 그 말만을 할 작정이었으나 내가 애원하다시피 하여 만날 약속을 했다. 어머니와 내가 약속 장소로 찾아가 만났을 때 영진은 이미 공장 기숙사에 기거하는 어엿한 근로자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달래고 타일렀지만 영진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공부라면 지긋지긋하다는 거였다. 집에 돌아간다면 또다시 아버지의 채찍질에 몰려 실망과 좌절만이 뒤따를 공부의 노예가 되어야 하니 제발 자기를 그대로 내버려 둬 달라고 사정했다. 어머니는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같이 가서 애 마음을 돌려보자고 호소했으나 아버지는 차갑게 일축했다. 공부하기 싫어 집을 나간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며 제 발로 들어와 잘못했다고 빌어도 받아들여줄까 말까라는 것이었다. 그해 겨울 아버지는 환갑을 맞으셨다. 어머니와 나는 그때를 부자간의 화해의 한 기회로 삼으려 하였다. 영진이도 굳이 우리 생각에 반대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환갑날 아침, 영진이는 회사 마크가 찍힌 산뜻한 새 작업복을 입고 술 한 병을 사들고 왔다. 영진이가 왔다는 소리에 손님상을 차리고 있던 어머니와 나는 미리 예상했던 바였음에도 저절로 허둥거려지는 발걸음으로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많진 않지만 아버지 쪽 친척 되시는 분들과 어머니 쪽 친척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버진들 어쩔 것인가. 아마도 떠들썩한 분위기에 휩싸여 어색함이 줄어드는 걸 다행으로 여기고 어물쩍 영진을 받아들이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영진을 맞아들인 어머니와 나의 기대는 그러나 보기 좋게 빗나갔다. 아버지는 불각시에 나타난 영진이 넙죽 큰절을 올리자 처음엔 얼떨떨한 표정이더니 다음 순간 술기운으로 불쾌하던 안색이 서늘하게 바뀌면서 대뜸 옆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이놈의 새끼, 여기가 어디라고 마음대로 기어들어완? 애비 밑에 있기 싫다고 떨치고 나갔을 땐 애비 코가 납작해지도록 출세를 해야 옳지. 네가 그 꼴이 뭐이간? 고작 애비만도 못한 공장떼기? 에잇, 보기 싫은 꼴 날래 눈앞에서 치우지 못하가서? 영진은 아버지 말씀대로 했다. 누가 말릴 새도 없이 곧 다시 집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 이후 이 공장 저 공장을 떠돌며 혼자 살아온 것이다. 아버진 그때 순간적이나마 진심으로 날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야. 뭐가 그래? 그건 억지야. 물론 실망이야 하셨겠지만 그래서 홧김에 나온 소리였을 뿐이야.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내가 허겁지겁 반박했고 영진이 냉정하게 내 말을 가로막았다. 아냐, 내 얘기를 들어봐. 누난 때로 아버지가 왜 그토록 내게 과도한 기대를 걸었었는지 이상하게 생각된 적이 없어? 그거야. 내가 우리 셋 중에서 제일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래,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되자는 우월감도 가졌고 되도록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애쓰기도 했어. 우선은 매도 무서웠지만 기대에 대한 보답 심리도 있었던 거야. 그런데 뒤에 난 아버지의 과잉 기대가 어디서 연유했는지를 알게 되었지. 아버진 처음서부터 날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인물에게 대입시키려 했던 거라는 걸. 아버지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살아 숨쉬는. 예, 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누가 아버지 마음속에 살아있었단 말이야? 바로 아버지가 북쪽에 두고 온 아들이지. 아버진 그 애가 10살 때 남으로 오셨는데 그 아인 이렇게 불러도 좋을지 모르겠네. 생긴 것이 나처럼 아버지를 꼭 닮았고 아주 총명했다는 거야. 3살 때 벌써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천자문을 줄줄 외웠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아버진 그 애한테 일찍부터 큰 기대를 걸었었지. 남으로 온 뒤에도 못 잊어서 어떻게든 남으로 데려내 오려고 애쓰다가 급기야 자형 되시는 분의 생목숨까지 잃게 했어. 그만큼 아버진 그 애한테 집착이 많았던 거라고. 그러다 나중에 내가 태어났고 틀림없이 내 어릴 때 모습은 두고 온 아이하고 흡사했겠지. 그런데다 꽤 영리했고 아버진 날 두고 온 아이 대신을 삼았어. 어때? 그 심정 이해되지 않아? 그래서 아버진 날더러 경기중학교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거야. 왜냐하면 아버진 마음속으로 이미 그 애를 그 학교에 입학시켜놓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현실에 난 그러지 못했지. 게다가 신체적인 결함까지 지니고 있었어. 아버지 가슴속의 아인 신체적으로 완벽했는데. 아버진 농담이라 얼버무렸지만 어머니께 저 아인 당신 아이 하오. 우리 집 내력엔 없는 아이니 했을 때 진심으로 날 자식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했던 거야. 어때? 이제 납득이 가? 그래도 난 모르겠어. 아버지 자형 되시는 분 얘긴 우리도 들어서 알지만 아버지가 두고 온 아이가 어쨌다는 둥 하는 얘긴 아무도 우리 앞에서 한 적이 없어. 그 얘긴 전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얘기 아니야? 영진이 머리를 저었다. 아니, 그건 아버지 입으로 직접 한 얘기야. 우리한테가 아니고 당고모한테. 아버진 그때 내가 다락 위에서 묵은 잡지를 뒤적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바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어. 무슨 날이었던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어머니하고 누나는 시장에 가고 아버진 그 틈에 당고모한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던 거야. 아버진 이렇게 한탄하며 말을 끝냈지. 누님, 난 꼭
어떤 도둑놈이 내 자는데 몰래 들어와 내 손에 든 보물을 훔쳐가고 똑같이 생긴 가짜를 대신 놓아둔 것 같아요. 가짜를 볼 때마다 잃어버린 진짜 보석 생각이 간절하고 어떤 때는 내 인생 전체를 그처럼 바꿔치기 당한 것 같기도 해요. 만약 그때 그 얘기를 엿듣지 않았더라면 난 가출까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영진이 얘기를 마치고 고개 들어 묵묵히 천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낮잠 자다 깨었을 때처럼 묘하게 슬픈 느낌으로 머릿속이 멍했다. 아버지 머리맡에 펼쳐져 있던 약도가 눈앞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어머니가 푸념하던 말들이 귓전을 울리기도 했다. 흙탕에 떨어진 수첩을 열어보니까 모자 사진이 나오더라. 어찌나 가슴이 뛰고 열이 받치는지 그냥 박박 찢어버렸다. 영진이 계속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한동안은 날 가짜 보석에다 비유한 아버지가 참을 수 없이 밉고 원망스러웠어. 억울하고 분하기도 했고. 하지만 이젠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 아버진 평생토록 두고 온 고향과 잃어버린 영화를 꿈꾸며 살았던 거야. 누나도 한번 기억해봐. 아버지가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던 때가 언제였던가를. 바로 단고모와 함께 고향에서 살던 때를 회상할 때였지. 나는 타고난 신체적 결함 때문에 분홍색 하늘을 그렸지만 아버진 마음속으로 항상 잃어버린 분홍색 하늘을 바라보며 사셨던 거야. 때문에 현실에선 눈꽃만큼의 기쁨도 얻을 수가 없었지. 오직 나만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지만 역부족이었고. 단고모는 그래서 노상 우리를 보고 아버지를 불쌍하다 말했던 거야. 영진이 소감이 어떠냐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 그래서 누군가는 38선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었던가. 영진이 긴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다. 어쨌든 나도 아버지의 자식이야. 편찮으시다는데 가 뵙는 게 도리이겠지만 가 뵐 자신이 생기질 않아. 아버지가 과연 날 반가워하실까? 밖에서 나무문 여닫히는 소리가 났다. 미옥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나는 반갑게 방문을 열었다. 그네의 밝은 웃음이 보고 싶었다. 내가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남편이 보고 있던 조간신문을 접으며 물었다. 뭘 하셔? 장인께서 위독하시대? 그렇대. 며칠 전에 애들 방학했다고 데리고 갔을 때만 해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았는데 애들 보고 공부 몇 등 했냐고 일일이 물으시고 백일장에서 상 탔다니까 잘했다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어머니하고 둘이 여름 한 고비만 잘 넘기면 내년까지도 사시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하필 이 더운 때 정말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게. 노인네 있는 집은 한시도 마음을 못 놓는다지. 아 뭐해. 어서 나갈 채비는 하지 않고. 무슨 말이 그리 많아. 나 회사에 전화 걸 동안 빨리 옷이나 갈아입어. 남편의 지청구를 먹고서야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급히 장 안에서 옷을 꺼내 입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귀 속에서는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던 어머니의 울먹이는 음성이 맴을돌았다. 의사 말이 오늘 점심때를 넘기기 어렵단다. 어서 서둘러라. 오는 길에 회사에 들러 영진이도 좀 데리고 와. 남편과 내가 영진이 출근한 공장에까지 가서 일하다 말고 나온 그 애를 태우고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10시가 가까웠다. 현관문을 열어준 동생의 댁 뒤에서 어머니가 초조하게 손짓을 했다. 어서들 와. 그냥 몇 번을 숨을 몰아쉬시다가도 방 안을 한 바퀴 휘둘러보시고는 도로 깨어나시고 하는데 애가 쉬어서 못 보겠다. 너희들이 안 와서 찾으시는 모양이야. 어서 가 봬요. 초점 없는 눈을 애써 부릅뜨고 입을 반쯤 벌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자리 옆에 가 앉으며 부르짖었고 영진이 내 옆에 와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가 소리나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더니 헐떡이며 말했다. 영진이가 앞으로 나앉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를 내었다.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계속 영진을 찾았다. 영진이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다.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거. 삼배의 혼잎을 속에 들었던 아버지의 다른 한 손이 주먹이 쥐어진 채 부들부들 떨며 밖으로 나왔다. 영진이 그 손을 잡자 아버지는 영진의 손바닥 위에 주먹을 폈다. 아버지의 손은 다시 자리 위에 떨어지고 영진의 손바닥 위에는 금빛 뚜껑이 덮인 동그란 회중시계가 남았다. 무슨 기념으로 받은 시계인 듯 잘 닦여서 번쩍번쩍 윤이 나는 뚜껑에는 단기 연호와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모으는 듯 쥐어짜는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이 다음에 네 형을 만나면 그걸 베주라우. 그렇게라도 해서 형대간 서로 알아봐야 하디 않칸? 네 형 이름은 영환이고 너하고 꼭 닮았디. 핏줄이 땡겨서리 보면 금방 알 거이야. 통일이 되거든 꼭 찾아가라우. 이 위에 있는 약도. 헉 하고 숨을 몰아쉬는 소리와 함께 말이 끊겼다. 아버지의 입은 열린 채였고 눈은 뜨고 계신 채였다. 어머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야속한 양반. 마지막까지도 그저 그쪽을 못 잊어서. 그러더니 영진에게 말했다. 뭐하니? 어서 눈 감겨드리지 않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울음 반, 말 반,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아침에 나 일어날 때 따라 깨셔서는 혼자 있기 심심하니 테레비나 켜달라고 하시더구나. 그래, 무심코 켜드리고는 얘네들 밥 먹고 나가는 것 보려고 부엌으로 나오는데 금방 이상한 소리를 지르셔서 가보니 벌써 혼수 상태더라. 텔레비에선 무슨 민족대회인지 예비회담인지가 열릴래다 못 열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필시 그 뉴스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성준애비가 불러온 의사도 그러더라. 충격을 받으신 거라고. 아이고, 행여나 당신 생전에 38선 터지는 꼴 볼까 싶어 온 정신을 거기다 쏟다가 그만. 영진이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방안은 이내 흐느낌 소리에 묻혔다. 나는 눈물 젖은 시선으로 아버지의 머리맡을 더듬었다. 거기 아직도 펼쳐져 있는 아버지의 고향집 가는 길 약도. 아버진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신 걸까? 절골일까? 산들의 영일까? 내 생각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신 것만 같았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소설의 제목이 분홍빛 하늘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들 영신의 눈에 비친 하늘색이었던 것이죠. 이 소설엔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골이 한 인간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 너무나 명백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평생을 두고도 치유되지 않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화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38선을 사이에 두고 오도 가도 못하는 분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딱하고 속상한 거예요. 소설 처음에 아버지가 낙상을 해서 자리에 누웠을 때
어머니의 원망 섞인 말들을 듣고는 딸이 한마디 하죠. 얼마나 북의 가족이 그리웠으면 거기를 찾아가려다 다쳤겠느냐고 하면서 어머니도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아버지를 두둔하듯이 말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딸의 말에 좀 공감을 했더랬죠. 얼마나 그리우면 북에 두고 온 처자식 사진을 지갑에 소중히 가지고 다닐까 하고요. 그땐 그 어머니가 좀 속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그럼 중간이나 간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나을 듯 싶었습니다. 왜냐고요? 소설이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낳은 아들 영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아버지가 너무하시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사춘기 시기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의 모진 말들을 듣고 집을 나갔을 땐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단고모와의 얘기 중에 자기 손에 든 진짜 보물을 잃어버리고 가짜 보석을 대신 가지고 있어서 인생 전체를 바꿔치기 당한 것 같은 기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기서 진짜 보물은 북에 두고 온 아들일 거고요. 가짜 보석은 남쪽의 아들 영진이겠죠. 이런 소리를 듣고 속 편하게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길 사람이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진짜가 아니라 짝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더구나 그런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가장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치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죠. 그래서 뛰쳐나간 영진은 다시 아버지 얼굴을 보지 않을 것 같았지만, 또 영진이란 아들은 참 착한 사람이어서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오죽 그리웠으면 그럴까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화해를 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지가 없더군요. 이쯤 되고 보니 이젠 처음에 아버지를 이해해 주지 않았던 어머니가 나빴던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남자와 평생을 같이 산 어머니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졌습니다. 속으로는 늘 북의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머리로는 아버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 혼자 내려와 잘 살고 있다는 죄책감이 아버지를 한시도 쉬지 않고 그들을 생각하게 만들었겠구나 하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가족은? 늘 북의 아들에 비추어 보던 영진은? 아들 영진을 그냥 자식으로서 온전하게 보아준 적이 있었던가요? 어쩌면 한순간 정도는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마도 평상시엔 북에 둔 가족이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가족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장면을 봐도 저의 생각이 맞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으면서도 영진에게 북의 아들을 만나라는 유언을 하는 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리웠으면, 얼마나 사무쳤으면 하는 연민의 정이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야, 끝까지 이분은 이기적인 분이었구나, 자기 자신만 생각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미운 마음 두 가지가 들더군요. 저는 적어도 그 순간에 영진의 손을 잡고 미안했고 고마웠다 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제 기대가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죽어서야 고향에 가시게 되었네요. 꿈에서도 그리워하시던 그 고향 땅을 찾아가시게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 얼굴이 좀 환하게 펴졌을까요? 아마 그렇겠죠.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숙 작가의 분홍빛 하늘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 모두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때까지 행복하세요.